시작합시다. 싫다가 빠르게 달리나요를 할 건데 이거부터 먼저 안 하고 누가나부터 만듭니다. 자, 치타가 달린다가 누가나죠? 누가 치타가 달린다? 그럼 치타가 달린다 먼저 만들어 볼까요? 치타가 달린다. 치타. 누가 했고 뭐뭐 한다란 말 맞는데네. 치타가 달린다. 치타. 좋았어. 자, 근데 does하고 그렇지. does하고 run을 합치면 얘하고 이렇게 딱 합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톡 튀어나오지? runs가 튀어나오는 거야. run에 여기 does에 있는 s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be 동사 안쓴거 아주 잘했어. 자, 그래서 does를 쓰는 그렇지. does를 쓰는 이유. 자, 지금 해리가 뭘한 거냐 하면은 이 문장은 be 동사가 있는 문장 두 가지 종류 중에 be 동사가 아니고 뭐 있는 문장이다. 그렇죠. 달리다란 뜻을 가진 run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그러면 하다시 쓰기로 했으면 그다음 고민해야 될건 do가 숨어 있느냐 아니면 does가 숨어 있는가 이거에서 여기서 치타만 길어봤자 몇 마리에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it이죠. 그러니까 자, he나 she나 it 여기서는 it, it이 하다시를 갖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 있다? do, does 중에. 그렇지. 그러니까 does하고 run을 합치면 run에 s 붙은 runs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었어 방금 해리가. 자, 치타가 달린다. 치타 runs.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치타가 달리니 만들면 되겠다. 치타가 달리니. 더더 치타.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게 얘만 얘. 그렇지 run. 그렇지 치타가 달리니 더더 치타 run. 치타가 달리니가 뭐라고요? 그렇지, 너저 치타 run. 자,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돼. 자, 치타가 빠르게 달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렇지, 너저 치타 run fast. 와우, 예리. Does a cheetah run fast? 그렇죠, 치타가 빨리 달리는지 묻고 싶으면 너저 치타 run fast 하면 되고요.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문장을 뭔가를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합니다. 귀찮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치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하는 말 속에는 치타가 없고 치타가 들어갈 자리에 대신에 이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죠. Yes, runs fast. 그렇지. Yes, it runs fast. Yes, it runs fast. 그래서 it은 안만 길어봤자 뭐 되시는 거다? 치타 되시는 거지. 그렇지. 치타 it이니까 그렇죠. run에 다시 does가 들어가서 물어볼 때는 아까 does, cheetah run 했지만 대답할 땐 does가 다시 들어가니까 run이 runs로 모습이 바뀌죠. 오, 아주 훌륭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하는데 누가다부터 만들죠. 누가다부터 그가 친다부터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쵸. 그가 친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친다는 뭐예요? 이 그치. 히치지, 그치. 치다가 히시였는데, 이 속에 히가 하는 행동이니까, 히 속에 뭐가 숨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치로 바뀌죠. 누가다 만들었어, 누가다. 그가 친다.
He hit. 그렇지. 그럼 그가 치니? Does he hit? 문장에서 이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 만들었어. 그가 치니? Does he hit? 그러면 나머지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그렇지.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How does he hit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뭔가를 또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지? 여기에 히는 벌써 안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그렇지. 더볼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 그렇지. 이시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더 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더볼 대신에 간단한 it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How does he hit the ball?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래서 누가 다 먼저 하니까 he가 뭐 한다? hit 한다. 누가 다 그렇지. he가 hit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it을. 그가 때린다.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with a bat가 방망이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아, he. 그렇지. he hit it with a bat. 뭐라고요? 그렇지. He hits it with a bat. 그렇죠. 그가 때린다. 그것을 with a bat.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더볼 대신 왔고. With a bat은 방망이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어떻게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그래서 with a ba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인데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잡는다부터 만들겠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잡는다는 뭐예요? You. 시로 시작합니다. You. 그렇지. You catch. 너는 잡는다. catch. 그렇죠. 누가 다 만들었네. You catch. 그럼 너는 잡니? 그렇지. Do you catch?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How do you catch the ball? 그렇지.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자, 이거 대답할 때또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하겠지. 그렇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할까요? 그렇지. 더볼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이게 it이 돼서 대답할 때 써먹겠죠. 그래서 더볼이 있을 자리에 it이 있네요. 그렇지. with a one
그렇지. With one hand. 뭐라고요? With one hand. 그렇지. I catch it. I catch it. With one hand. With one hand. 그렇죠. 그래서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 이런 말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s은 뭐 되셔봤어요? 그렇지. 더블 대신 맞죠. 그래서 with one hand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어떻게 잡니? 이렇게 물었지, 그치? 그쵸? 그래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나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고 있다? 오케이. 어떻게?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이렇게 물었잖아, 앞에서. 그치? 그렇죠? 뭐 어떻게가 영어로 뭐죠? How.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묻고 이렇게 답하고 있죠? catch the 그렇죠. 이거 how에 대한 얘기니까 how고요. 얘는 do you catch로 바꾸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이렇게 하니까 I catch it with one hand.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오, 오늘 아주 훌륭했어요. Very good. 오케이. 잘했고요. 남아있는 것들도 이렇게 묻지 않는 말도부터 만들어보고, 묻는 말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오케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안녕. 예. 오케이. 오, 해리도